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모였죠? 바로 미나 언니랑 재현 오빠가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가 뭐죠? 제로웨이스트는 호성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저랑 미나랑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도전해봤는데 저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로웨이스트 브이로그에 참여하게 된 대구 청년 기자단 6기 안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텀블러 많이 사용하시나요? 일회용품 사용을 10%만 줄여도 약 1억 3천만 원의 원자재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되어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으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오늘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일단 지금은 집인데요. 헬스장에 가서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갔다 와서 지금 샤워를 하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제 자취방 근처에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촬영 협조를 받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여기는 대구 북구 경대로 5길 16-1층에 있는 더썰모 협동조합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평소에 한 번도 안 가보다가 이거 때문에 가게 됐어요. 설거지 가능하죠. 심지어 와. 이걸로 이렇게 아, 타월처럼 몸을 씻는 용으로도 사용해요. 이거 제가 만져봤는데 타월처럼 쓸 수도 있고 물로 묻혔을 때 약간 수세미처럼 바뀌거든요. 수세미리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었거든요. 몰랐어요. 네, 근데 그날 보니까 네. 그 비닐봉투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 비닐봉투 한 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175만 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장바구니를 애용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맞아, 맞아. 보면 알 수 있는데 밀랍백이라고 밀랍으로 만든 그 가방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 친환경이라서 뭐 채소 같은 거 담으면 좀 신선도도 유지되고. 우와, 이거 좀 신기한데? 버리기 전에 그거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버리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상 오염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까 페트병 뚜껑 얘기 드렸잖아요. 맞아요. 진짜 쓰레기와 쓸 수 있는 것들을 분류 작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분리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지만 만드는 기업에서도 이중 재질로 만들어진 페트병 뚜껑은 업사이클링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의 성질이 다르면 분쇄하고 녹이는 과정에서 서로 녹는 점이 다르고 그리고 혼합돼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은 재질. 저희가 이걸 만들 때는 저희는 HDPE만 가지고 만들어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원래 평소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수거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 적게 만들고 그런 거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제로웨이스트 샵을 갔다 오고 그때 느꼈죠. 아, 똑같은 페트병이지만 분리수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그 페트병 종류에서도 플라스틱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만으로는 정말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 같은 데 가거나 교육을 들어서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자단 분들이랑 같이 한번 가서 또 그런 실습도 해보고 좋은 취지로 하는 이런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로웨이스트 쉽진 않겠지만 하루 정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현이 오빠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 같아요. 이제는 미나 언니의 하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좀 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빠처럼 첫 시작 일단 텀블러로 빌라 콜드블루 라떼. 아니 콜드블루야? 사이즈냐? 여러분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텀블러를 들고 가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다 할인을 해줘요. 이게 좀 몇백 원이어도 좀 쏠쏠하게 그렇죠. 할인 받고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텀블러였고 이제 분리수거인데 옷을 시키면 옷 하나당 봉투 이렇게 온 거에 비해서 쓰레기는 이만큼 쌓이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보면 좀 잘 안 뜯어져요 이게. 맞아. 아 맞아 맞아. 안 뜯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 찢어져가지고 약간 화났어. 봉투 따로, 종이 따로 해가지고. 네, 이거 이건 나무 칫솔인데 집에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칫솔이랑 다르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용해봤습니다. 사용한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약 나무니까 솔도 좀 빡빡할 것 같고 잇몸 다 긁힐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부드러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히려 플라스틱 칫솔보다 더 부드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귀여워. 아, 힘드네. 애기 같다,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뭐. 이거 뱉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버렸어요. 저만 쌓여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많이 쌓여 있고 저도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제가 요즘 2005개. 이게 또 인터넷 쓰레기 이게 쌓이고 해가지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05개 다 전체 삭제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중요한 거 있는 거 같고 맞아, 맞아. 뭔가 중요한 거 있는 거 같고 뭔가 하나쯤은 추억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개인정보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입니다. 근데 네, 나 궁금한 게 그럼 언니 제로 웨이스트에는 실패한 거 아니야? 웨이스트가 나왔잖아. 아닌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 챌린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 그래야겠다. 오늘 저는 좀 실패를. 네, 이렇게 미나 언니의 하루 일과까지 봤는데 저희가 처음 알게 된 사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빠 먼저 소감 한번. 그 제로 웨이스트 샵이 저희 집에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방문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제가 한번 자주 가보려고 하고 제가 촬영 갔다 왔을 때 이걸 샀거든요. 뭐야. 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페트병 그 병 따개로 만든 치약짝이거든요. 와, 귀엽다. 색깔이 예쁘다. 색깔이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이게 진짜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친환경이라 해서 꼭 제가 막 원한 색깔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디자인도 이쁘니까 한번 들려서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제로 웨이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제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단계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실천해봤는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구매를 해보고 싶고 앞으로 더 환경을 위한 하루하루를 보내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청년기자단 6기 버디와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한번 만나보셨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야, 미안해!